자, 29페이지부터 권리에 가지고 법률관계와 권리의무에서 법률관계, 인간관계, 호의관계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통틀어서 생활관계라고 해요. 근데 이 관계가 두 가지로 나뉜다는 얘기거든요. 법률 관계와 인간 관계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고요. 인간 관계는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 뭐, 도덕, 종교, 친분, 이런 것으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고요. 특징은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반해서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여기서 먼저 뒤에 나올 건데 의무의 법적 개념 말씀드리면 의무란 뭐냐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말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제재가 따른다는 얘기고요.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이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관계와 인간관계를 구별하는 기준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은 법률관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것은 뭐죠? 인간관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돈 5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 돈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따라서 50만 원을 빌리는 것은 뭐죠? 법률관계인 거죠. 근데 제가 친구하고 오후 3시에 대전역 앞에서 만나가지고 영화 보게 됐거든요.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면 이런 그자쓴 새끼하고 욕을 하고 말지 저한테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으니까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하는 것은 뭐가 돼요?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관계 한 가지 예로서 뭐가 있냐면 호의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호의관계라는 것은 이 호자가 좋을 호자거든요. 호의, 좋은 의사입니다. 좋은 뜻으로. 좋은 의사로 상호 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가 호의관계라고 하고요. 호의관계도 결국은 인간관계 한 가지 예이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꼬마아이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쓰러 차를 세워가지고 어디 가니 그랬더니 집에 간대요. 근데 한 15분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가 태워다 줄게 라고 했다면 이 아이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는 관계는 뭐죠? 호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뭐죠? 인간과의 일종이기 때문에 권리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제가 그 아이를 집에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중간에 급한 일이 생기면, 야, 나 아저씨가 급한 생각에 여기서부터 걸어가라. 중간에 내려줘도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뭐 많습니다. 뭐 마트 가려고 하는데 아이를 볼 사람이 없어서 앞집 가서 개똥이 엄마 우리 애좀 2시간 좀 봐줘. 이런 것도 뭐죠? 호의관계.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시는데 같은 방향에 있어. 제가 태워다 드릴게 해서 같이 태우고 왔다. 이런 것도 뭐죠? 호의관계. 특징 뭐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아이를
태우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요 아이가 다쳤어요. 상해를 입었죠. 그럼 저는 요 아이를 치료해 줘야 되는데 반드시 치료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안 해주고 싶으면 안 해주는 건가요? 무슨 상인지 아시겠죠? 그죠? 제가 이 아이를 태우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애가 다쳤어요.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뭐예요? 인간관계고 호의관계. 이 아이가 다쳐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는 것은 더 이상 인간관계,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로 바뀐 거죠? 법률관계로 뒤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뭐가 될 수 있냐면 전환될 수가 있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아이가 다쳤다는 것처럼 호의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다쳤다,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로 바뀝니까? 법률관계로 뒤바뀌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아이를 먼저 반드시 치료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런 겁니다. 앞집에 뭐죠? 개똥이 엄마 우리 애 두 시간만 봐줘. 이건 뭐죠? 호의관계인데 아이를 보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다쳤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그럼 이것도 뭐죠? 뭐로 바뀐 거예요? 법률관계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이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민법은 가슴 아프게도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는 독일 민법을 거의 뭐죠? 번역해 쓰고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 민법이. 그래서 독일 놈들의 민족성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면 좋은 게 좋은 민족이어가지고 뭐죠? 좋은 일을 하면 적극적으로 뭐죠?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뭐죠? 챙겨주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이지만 독일 놈들은 그렇지 않아요. 독일 놈들의 민족성은 굉장히 뭐죠? 이렇게 구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남의 일 껴드는 거는 별로 법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남의 일 챙겨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법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좋은 일로 해주겠다고 남의 일을 껴들었다가 피해보는 사람들이 뭐죠?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뭐죠? 수십 년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과거에 가지고 있던 미덕 이런 게 없어지고 될 수 있으면 뭐죠? 남의 일을 뭐죠? 안 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뭐죠?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남의 일 껴드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아이는 뭐죠? 반드시 뭐죠? 치료를 해줘야 되고 이 아이가 다친 것에 의해서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죠? 법률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잘 나오진 않지만 구별하는 것은 이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것까지만 뭐죠? 호의관계입니다. 이 아이가 태워다 주다가 다쳤다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아이를 치료해 준다 해결하는 문제는 더 이상 호의관계가 아니라 뭐로 바뀐 거죠? 법률관계로 바뀐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만 넘겨보시면은 판례가 나와요. 이 판례는 뭐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보면 이 아이가 다쳐가지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 치료비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반드시 뭐죠?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2천만 원을 제가 전액을 다 부담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깎아줘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호의 동승감행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호의로 좋은 뜻으로 동승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뭘 해준다는 거죠? 감액해준다는 거죠. 그럼 감액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판례, 이 판례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타기 싫다는데 억지로 제가 태웠다. 그러면 감액비율이 적어요.
근데 만약에 태우기 싫었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막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나를 밟고 지나가라 막 이래가지고 억지로 탔다 그런 거죠. 많이 감액해요. 또 만약에 이 아이가 안전벨트를 안 매가지고 뭐죠 뭐 더 많이 다쳤다면 그것도 뭐죠 참고합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시험은 상관없지만 바람 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게 아이가 아니라 미모의 아가씨다 그러면 이 감액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서 둘이 차를 왜 타게 됐는지를 보험회사가 뭘 하게 되냐면 조사를 하게 돼요. 감액 비율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KK 나이트에서 만나가지고 뭐 해장국집에서 해장국 먹다가 발자해가지고 동학서로 밟다가 뒤집혔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뭐냐면 감액 비율도 중요하지만 바람 폈다는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이혼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간통이 범죄였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아주 배우자가 바람 피는 현장을 목격을 하면 그걸 증거를 잡기 위해서 경찰서에 전화하면 돼요. 112 전화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지금 바람 피고 있다. 좀 와줘라. 그러면 사이카가요. 5분도 안 돼서 와요. 왜냐하면 경찰관들도 재밌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인데 맨날 밤에 술 찬나 먹고 막 해가지고 막 하루하루 고통스러운데 어떤 아줌마 전화해가지고 바람 피는 장면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그거 재밌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막 5분 대기조도 없어. 그냥 나중에 막 사이카 그냥 막 그냥 옵니다. 그냥 진짜로.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간통죄가 이제 뭐가 아니에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한다 그래서 경찰에 뭐 하진 않아요? 출동해 주질 않아요. 요새는. 그러니까는 경찰도 좀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간통죄를 처벌하고 안 하고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가지고 이혼소송 제기해서 위자료 받고 이런 게 먼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그거를 조세해 주는 데가 요새는 또 유일한 데가 뭐예요? 보험회사인 거예요. 보험회사. 뭐 하다가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 그래서 바람 필 때 꼭 뭐죠? 대중교통. 그죠? 전철을 타시거나 시내버스를 타셔야지 괜히 자가용 타고 가다가 먼저 사고가 나면 빼도 막도 못하는 뭐죠? 이혼 자료를 조사를 해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얘기면 되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까지 정리해볼게요. 자, 법이 아닌 도덕이나 친분으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뭐죠? 인간관계라고 하고 특징은 뭐죠?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고요. 인간관계 한 가지 예로서 호의관계가 있다. 따라서 호의관계도 법적인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인간관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아이가 다쳤다. 동승자가 사망했다. 이럴 때는 뭐로 바뀝니까? 법률관계로 뭐죠? 전환돼 버린다. 따라서 반드시 그 아이를 뭐 해야 돼요?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깎아준다. 이걸 뭐라 그러죠? 호의 동승 감액이라고 하고 호의 동승 감액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자, 31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와 의무에서 권리가 나오죠. 일단 권리가 뭐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1번 권리의 본질에 관한 전통적인 학설에 대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일단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권리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러지만 권리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가 뭔지는 알아. 근데도 권리가 뭔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게 뭐죠? 학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그래서 학자들도 권리를 뭐로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뭐 의사설, 뭐 이익설 뭐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일단 의사설 금이 없고 이익설인데 이익설은 뭐냐면 권리는 이익이다 이런 얘기죠. 권리가 뭐냐 그랬더니 아 권리는 이익입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리가 이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친권이 있어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 부르잖아요. 친권에는 뭐가 있냐면 징계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애 때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심하지 않으면 아이를 뭐죠? 어느 정도 때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징계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권리예요. 근데 아이를 때리는 게 부모에게 이익이다? 아이를 때리고 나서 아 오늘 행복해 이런 부모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는 이익이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친권이라는 권리는 뭐예요? 이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친권이 이익이기보다는 뭐죠? 의무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익서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우리 통설은 3번 권리법력설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란 뭐냐에 대해서 뭐냐면 법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그래서 법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은 이익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뭐예요? 힘이라는 거죠. 파워라는 거죠. 법이 인정하는 힘을 우리가 뭐죠? 권리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법이 인정하는 힘이 뭐냐면 어떤 힘이냐면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을 우리가 뭐죠?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가 뭐냐?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 파워를 뭐죠?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권리하고 그러면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뭐죠? 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이 나오는데 1번 권능이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소유권은 명백히 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소유권이란 권리는 뭐냐면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면 요 소유권이라는 권리 속에는 구성 분자들이 있는 거죠. 내용이 있는 거죠. 요 구성 분자를 뭐라 그러냐면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능이란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분자 내용을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용 권리 이런 말은 안 써요. 사용 권능. 수익 권리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런 말을 쓰게 되고 권능은 뭐죠?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 구성 분자가 뭐죠? 권능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권한이죠. 자, 이 문제입니다. 권리는 뭐냐면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익은 누구의 이익이냐면 자기 자신의 이익이에요. 누구의 이익? 자기 자신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가끔 뭐 엄마가 애들 때리면서 이놈 자식아 나 줘라 그래 너 줘라 그러지 거짓말해. 애를 좁히는 이유는 뭐죠? 날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애를 징계해서 혼내서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고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면 부모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만족이 생기는 거잖아. 어디 가서 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의대 갔어요. 누구 만족인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모든 권리는 누구의 이익인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위한 것은 뭐라고 하느냐? 권한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권한은 뭐예요? 타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는 뭐예요? 날 위한 거. 권한은 뭐죠? 타인을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벌써 몇 년 됐네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했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대통령이 만약에 권리면 난리 나겠죠. 그죠? 왜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라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얘기 아니라 뭐죠? 국민을 위해서, 그죠? 국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힘을 쓰라는 얘기니까 그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니까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인 거죠. 우리 시험법의 가장 대표적인 권한은 뭐겠어요? 대리권, 대표권,
이런 것들은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인 거죠. 왜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은 뭐죠? 권리고 남을 위한 것, 타인을 위한 것은 뭐죠? 권한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원이 나옵니다. 권원이란 말은 원래 줄임말입니다. 권리, 원천. 권자고 원자고 더서 권원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권원이라고 그래. 자,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뭐죠? 정당화시키는 이유, 원인들을 뭐라 그래요? 권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른이 아이를 막 종아리를 때려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당신 뭔데 애 때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내가 이놈 애비요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그 아이를 때리는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권원인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누가 아파트를 들어가요. 당신 뭔데 이 집 들어가. 그래서 내가 이 집 주인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고 있어요. 당신 뭔데 여기다 나무 심어. 내가 이 땅의 임차인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임차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원인들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권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권원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행위가 뭐라는 얘기죠? 정당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권원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행위는 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러이러한 권원이 있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 행위는 뭐예요? 정당하다. 이러이러한 행위를 권원이 없다 그러면 뭐죠? 그 사람 행위는 뭐죠?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권원이라는 말은 뭐죠?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원인을 뭐라 그러죠? 권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반사적 이익, 권리 반사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교재 얘는 뭐 예방주사가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거리제한 이런 거 되게 많았죠. 옛날에 또 그런 것 때문에 자도소주 구매해가지고 뭐 대전에는 옛날에 무슨 소주였습니까? 뭐 서울은 뭐 진로, 뭐 대전은 무슨 소주. 옛날 소주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국가가 제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소주 문제도 그것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거리 제한 중에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는 게 뭐냐면 목욕탕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목욕탕이 지금처럼 큰 길가에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이렇게 한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거리 제한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욕탕 입지가 목 좋은 데가 아니라 법적 제재를 피해서 가장 옆에 있는 목욕탕하고 뭐죠? 근접할 수 있는 곳이 뭐예요? 목욕탕 입지가 되니까 옛날에는 목욕탕이 뭐예요? 동네 한가운데 해가지고 뭐죠? 빨간색 뭐죠? 이렇게 굴뚝 해가지고 목욕탕 해가지고 이렇게 동네 한가운데 이렇게 위치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 거리 제한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거 많이 뭐 주유소도 거리 제한이 있었고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목욕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요 거리 제한 규정 때문에 요 안에는 다른 목욕탕이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월 500씩을 벌었어요. 근데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요 안에다가 목욕탕을 새로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이 사람의 수익이 월 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500만 원,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벌고 있었던 것은 요 200만 원은 이 사람이 시설이 좋아서 번 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영업을 잘해서 번 돈이 아니라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요 법률 규정 때문에 얻고 있었던 이득인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반사적 이익 또는 권리 반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에서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때문에 얻게 되는 이득을 뭐라 그러냐면 반사적 이익 또는 권리 반사라고 하고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기억할 건 뭐냐면 요거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이익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담당 공무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아내다가 목욕통을 허가를 해주는 바람에 수익이 줄었어요. 이 준 수익액만큼 국가를 상대로 뭐 할 수는 없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뭐죠? 권리반사 또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고 특징은 법이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익은 보호하지 않는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무 요거죠. 법적인 구속을 말한다. 조심할 것은 그냥 구속이 아니라 뭐죠?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구속이고 만약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건 뭐죠? 의무가 아니다. 그 다음 2번 권리와 의무의 관계 가지고 내용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권리만 있는 경우도 있다 정도면 아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에서 간접 의무에서 뭐가 나오냐면 책무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만 의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는 거는 의무가 아니고 그걸 우리가 간접 의무 뭐라 그러냐면 책무라고 하고 간접 의무 책무 예가 나오거든요. 이거 절대로 시험에 안 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권리의 종류입니다. 형성권이 나오죠. 형성권이라는 개념이 은근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시험에도 가끔 형성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교재에도 얘들이 나오거든요. 이거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되고 나중에 정리해드리긴 하겠지만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내용이고요. 얘들은 안 외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얘 중에서 모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뭐죠? 일자는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일단 형성권의 개념은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형성권이 뭐죠?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형성권에서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라는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승낙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얘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 효과가 생긴 형성권에 얘가 나오는데 이거는 형성권의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얘가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 동의권이 나오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미성년자인데요. 을과 만나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려면 뒤에서 하겠지만 친권자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친권자가 갑에게 동의하고자 할 때 갑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병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뭐 하는 거죠? 동의하는 거죠. 따라 동의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동의권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표정이 있는데 그럼 다른 거 그냥 뭐가 나와요? 취소권이 나오죠. 이것도 뒤에서 할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럼 뒤에서 할 거지 하겠죠. 그럼 사기 당했으면 요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물론 취소하고자 할 때 을로부터 사기친 놈한테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 받을 필요는 없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사기친 놈한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취소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형성권이냐 아니냐 구별하는 방법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형성권.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건 뭐가 아니에요? 형성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청구권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별하게 될 거니까 얘는 기억하지 마시고 일단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형성권이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2번에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항변권이 나와요. 일단 항변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막는 거, 저지하는 거, 이거 우리가 뭐죠?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규제 한번 읽어볼까요? 항변권 이렇게 되어 있죠.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의 권리 행사에 대하여 자기의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막을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뭐죠? 항변권이라고 하고요. 항변권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기적 항변권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오죠.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나와요. 이것도 예를 외울 건 아닌데 개념을 이야기 설명드리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전거를 을에게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에. 근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돈도 안 주면서 자전거 달라고 지랄거려요. 그러면 갑이 뭐라 그러겠어요? 돈 안 주면 자전거 못 주겠다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자전거를 인도하고 돈을 주는 것은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인 거죠. 근데 이거는 연기시키는 거죠.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어요? 을이 갑에게 50만 원을 뭐죠? 줄 때까지.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영구적으로 못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이거 우리가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보증인의 최고검색하면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갑이 뭐죠? 채무자고. 근데 병이 이러한 1억 빌려준 행위에 대해서 뭘 썼어요? 보증을 써서 병이 뭔 거죠? 보증인인 거죠. 자, 채고라는 말이 뭐죠? 채고. 독촉입니다. 독촉, 촉구.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최고한다 그러면 뭐죠? 독촉한다, 촉구한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보증을 썼다는 말은 갑이 돈을 안 갚으면 대신 돈을 갚아주기로 한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을이 병한테 와서 막 돈 달라고 막 지랄거려요. 그러면 병이 을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갑한테 돈 달라고 하긴 했어? 너 갑한테 돈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나 돈 못 줘? 이게 뭐예요? 최고의 항변권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분위기 싸한데 다시 한번. 자, 최고가 뭐라고요? 독촉이에요. 그죠? 지랄, 돈 달래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증인은 뭐냐면 채무자가 안 갚으면 대신 돈을 갚아주는 사람이잖아요. 동의하시죠? 근데 이놈이 느닷없이 병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고 막 지랄거리면 병이 을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야, 갑한테 돈 달라고 해보긴 했어? 너가 갑한테 돈 달라고 할 때까지는 돈 달라고 독촉할 때까지는 돈 못 줘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최고의 항변권이다. 왜냐하면 보증인은
채무자가 못 갚으면, 안 갚으면 대신 갚는 거니까. 근데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뭐 하겠어요? 전화겠죠. 전화가죠. 야이 아씨가 돈 갚어. 이게 뭐예요? 최고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최고항변권은 뭐죠? 숨을 대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그럼 병이 뭐라 그랬어요? 야 임마 안 갚는다고 돈 없다고 말면 어떻게 해? 뒤져봐야지. 이게 뭐예요? 검색의 항변권이죠. 우리 검색이란 말을 많이 쓰죠. 인터넷 검색.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갑에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죠? 을이 뒤져볼 때까지, 검색해볼 때까지 나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에게 요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증을 쓰면은 연대보증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죠?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의 차이점은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는 건 일반보증이고요.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는 것은 연대보증인 거예요. 그래서 연대보증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일반 보증은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으니까 얘한테 돈 달라고 해도 안 주잖아요. 그래서 갑한테 돈 달라고 하고 재산 다 뒤져봐서 돈이 없어야 그때 비로소 병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돈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연대 보증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무한테나 편한 사람한테 바라보러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연대 보증이기 때문에요. 연대 보증과 일반 보증의 차이점은 뭐냐면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있으면 일반 보증이고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면 뭐예요? 연대 보증. 여기서 차이점이 나오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해요. 일단 개념은 잡고요. 여기까지는 뭐죠? 연기적 항변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영구적 항변권 해가지고 얘가 상속인에 뭐가 나오냐면 한정승인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갑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근데 이분의 채무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그러면 요분이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빚도 상속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뭐죠?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요 상속인들이 행동을 잘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상속 포기를 하게 돼요. 상속 포기.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포기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권자들이 알아서 뭐죠? 갑의 재산을 가져가요. 상속인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요 갑의 재산 중에 예를 들어서 꼭 보존할 재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선산이 있거나 갑의 재산 중에 뭐 종갓집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 포기하보다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한정 승인할 필요가 있어요. 한정 승인이란 말은 뭐냐면 갑의 재산에 한정해서 상속을 승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요 10억 한도에서만 책임을 져요.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뭐라는지 책임을 안 져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재산이 10억이면 한정 승인하면 10억 내놓으면 요 선산 종갓집을 뭐 할 수 있어요?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그냥 빚이 많으면 간단하게 뭐죠? 상속 포기하는 곳이 좋을 수 있는데 아버지 부모님 재산 중에서 꼭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한정 승인할 수 있고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산에 한정해서 상속을 뭐죠? 승인하겠다는 얘기고 재산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죠?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재산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영구적으로. 영원히. 그래서 한정 승인은 뭐가 돼요? 영구적 항변권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 3번 지배권에 가지고 절대권이 나오고 하단에 청구권에서 뭐가 나오냐면 상대권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좀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물권법 할 때는 설명드리지를 못해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물권이라는 것하고 채권이라는 말을 수태 봐야 돼요. 앞으로 일단 개념부터 설명드리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권은 뭐죠? 물건에 대한.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물권권은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 이렇게 할 거예요. 채권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채권이라고 합니다. 개념 중요합니다. 물권은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뭐죠?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채권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은 물권이겠죠. 왜냐하면 A라는 건물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요. 소유권 물권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1억을 달라고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요구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을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채권이 있는 거죠. 통용하시죠? 그죠? 물권은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뭐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과 법적 용어가 개념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나온 건데 절대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드시 꼭 이런 의미로 쓰지만 법에서는 앞으로는 절대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란 뜻으로 쓸 거예요. 상대라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특정된 사람 이런 의미로 쓸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러면 뭐죠?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 이런 얘기. 절대적 발생 그러면 모든 사람 입장에서 발생. 상대적 발생하면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는 발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절대라는 말이 나오면 모든 사람, 상대라는 말이 나오면 뭐죠? 특정된 사람 이렇게 할 거거든요. 자, 그럼 물권이 절대권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예요.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소유권은 뭐죠? 물권입니다. 물론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으니까 소유권은 뭐예요? 절대권인 거예요.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됩니다.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 그러면 뒤지게 빠져요.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상대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7월 때까지 수업하면서 계속 쓸 거예요. 채권은 뭐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니까 제3자에게 주장하면 뭐 한다고요? 뒤지게에 맞는다. 그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대항력이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에게 뭘 설정해 줬냐면 전세권을 설정해 줬거든요. 자, 우리가 아직 전세권의 개념은 제가 정확히 말씀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전세권은 뭐라고요? 물권. 자, 동의하셔야 되겠죠? 전세권은 뭐라고요? 물권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이 요 땅을 병에게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이 새롭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병이 을한테 와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지랄거리면 을은 나는 전세권자니까 못 나간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뭘 갖는 거죠? 대항력을 갖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에 을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권을 줬어요.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에요. 이건 동의하셔야 돼요. 임차권은 뭐라고요? 채권.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거릴 때 을은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라고 뭐 할 수 없이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말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없다고요?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뭐가 없는 거죠? 대항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물권은 대항력을 갖게 된다라는 말을 쓰게 돼요. 왜요?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이에 반해서 채권은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는 말을 쓰게 돼요. 왜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상대권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문제가 돼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토지라고 했죠? 뭐가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주택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을 갖거든요. 그러면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대항력이 있는 권리예요? 없는 권리예요? 없는 권리인 거죠. 왜냐하면 주택임차권자가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뭘 가지? 대항력을 갖는다는 말은 주택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다는 걸 깔고 있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외가 없어. 모든 임차권은 다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것도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시험에서 문제되는 건 뭐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설명드리는데 갑자기 이름 이렇게 까뚱까뚱 하면서 저를 막 불신의 눈빛을 막 쳐다보면서 그럴 리가 없는데 막 이런 눈빛을 바라고 있는 분이 문제인 거야. 왜 문제냐면 만약에 민법의 답이 상식에 부합하다면 시험 문제 안 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민법의 답이 상식에 부합한다면 공부 안 한 분도 맞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문제가 가치가 있으려면 공부하신 분은 맞히고 공부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틀려야 문제가 가치가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공부 안 하신 분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 안 내. 근데 그거를 그냥 막 신주단지 같이 막 그것만 믿고 그냥 약간 상식에 반한 듯한 것을 얘기를 들으면 죽어도 안 받으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가 문제인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고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 항상 뭐가 돼요? 문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자꾸 뭐 하려고요?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다시 한번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므로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 따라서 모든 임차권은 예 없이 뭐가요? 대항력이 없다부터 시작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것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권리의 기타 분류해가지고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양도할 수 없는 것,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일신전속권, 오른쪽에 남아있죠? 비전속권이라는 것은 뭐죠? 양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말 그대로 주된 권리는 뭐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뭐죠? 종된 권리. 그죠? 뭐 이런 얘기겠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고요.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의 A 부동산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을은 권리가 두 개예요. 채권과 뭘요? 저당권.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저당권 없이도 돈 빌려줄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돈을 안 빌려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 되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뭐예요? 종된 권리. 다시 말하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종된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권은 뭐죠? 주된 권리고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뭐가 돼요? 종된 권리. 이렇게 되는 거죠.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절대권과 상대권 말씀드렸죠? 자,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뭐죠? 상대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채권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절대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물권입니다. 근데 4번 기대권. 다른 말로는요, 희망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뭐죠? 미래에 갖게 되는 권리 우리가 뭐죠? 기대권. 다른 말로 뭐죠? 희망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주택관리다 시험에 합격하면 주택관리다 자격증 주어지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는 거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겠다는 뭐죠? 기대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현재 권리가 아니라 뭐죠? 미래 권리를 우리가 뭐죠? 기대권 또는 뭐죠? 희망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충돌과 경합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주에 뭐죠? 권리의 충돌과 뭐죠? 경합부터 들어갈 거고 오늘 첫날에도 좀 빨리 끝나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달력을 보니까 다행히 그 월요일 날이 9번 나오더라고요. 9번. 그래서 11월 달에 4번, 12월 달에 5번에서 9번 나오는데 9번 수업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휴강하고 그런 거 없을 거고요.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그래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보통 지금 다음 주부터는 이맘때쯤면 한 번 쉬고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1시간 40분 정도에 끝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오시고 오늘은 먼저 첫날이니까 1시까지만 하면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